시스 군주 다스 시디어스로서의 신분을 드러낸 팰퍼틴은 클론 트루퍼들에게 심어진 명령 66호를 발동해 제다이 기사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은하 공화국을 은하 제국으로 전환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팰퍼틴은 명령 66호에서 살아남은 제다이를 제거하기 위해 인퀴지터들을 풀었습니다. 은하 제국의 제다이 사냥꾼 인퀴지터의 기원은 팰퍼틴의 예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클론 전쟁 중 팰퍼틴은 본인이 포스의 어두운 면을 훈련한 군대를 부리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에 팰퍼틴은 현상금 사냥꾼 캐드베인을 고용해 제다이 아카이브의 포스 감흥자 아이들의 명단이 기록된 홀로크론을 탈취하고 아이들을 납치해서 자신의 수족으로 기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팰퍼틴의 사악한 계획은 제다이 기사 아나킨 스카이워커와 그의 파다완인 아소카 타노가 아이들을 구출하면서 저지되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제다이 최고 평의회의 방식에 불만을 표하는 제다이들이 생겨났고 팰퍼틴은 그들을 주시했습니다. 팰퍼틴은 비밀리에 몇몇 제다이들을 선발해 명령 66호에서 살아남을 기회를 주었고 팰퍼틴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은 어둠을 받아들이고 제국의 인퀴지터가 되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자매처럼 명령 66호에서 생존한 제다이를 고문해 타락시키고는 인퀴지터로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팰퍼틴은 선택받은 자인 아나킨 스카이워커에게서 시스가 될 자질을 보았고 제자로 받아들여 다스베이더로 만들었지만 인퀴지터가 될 자들은 감히 자신에게 도전하지 못할 자들로 골라서 뽑았습니다. 때문에 인퀴지터들은 시스가 아니라 시스가 부리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전원이 제다이 출신인 인퀴지터는 과거 신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대장은 그랜드 인퀴지터 혹은 대신문관이라 불리었으며 그 밑으로는 번호로 구분이 되는 형제 혹은 자매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제다이 사원 근위대 출신인 파우인 제다이는 그랜드 인퀴지터로 제다이 파다완 트릴라 수두리는 두 번째 자매로 불렸습니다. 팰퍼틴은 인퀴지터들을 자신의 눈과 귀로 쓰면서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생존 제다이를 사냥하는 데 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퀴지터의 책임자로 베이더를 두었는데 베이더는 인퀴지터들을 가혹하게 훈련시키며 제다이의 방어적 태도를 버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변하도록 했습니다. 본래 인퀴지터는 코러산트 산업지대에 위치한 팰퍼틴의 비밀기지를 본부로 두었지만 야빈전투 14년 전에 무스타파 행성의 바다위성인 누르로 옮겨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베이더가 벌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베이더는 인퀴지터를 이끌고 전직 제다이 마스터 이스코스를 사냥하고 그의 딸을 납치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베이더는 그 과정에서 자신 휘하의 인퀴지터 두 명이 서로에게 마음을 가진 것을 확인하자 두 명을 반역자라며 처형했습니다. 이에 팰퍼틴은 베이더에게 왜 그들을 반역자로 여겼는지 물었는데 베이더는 둘 사이에서의 애착을 감지했으며 임무 수행 당시의 예측 불허함이 반역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팰퍼틴은 베이더의 행동으로 자신의 계획에 필요했던 그란족 의원이 사고에 휘말려 사망한 탓에 그 행동에 불쾌해하면서도 반역자를 처단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베이더에게는 그가 본부로 쓰길 원하는 무스타파를 주고 인퀴지터는 무스타파의 위성인 누르의 신문단 요새로 보냈습니다. 데스스타 완공이 가까워질 무렵 제다이 기사단이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인퀴지터도 해체되었습니다. 이 즈음 팰퍼틴은 인퀴지터를 소모적이며 쓸모없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제다이 사냥 중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인퀴지터들은 양날 회전식 광선검을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소형 리펄서가 달려있어 비행을 가능케 했습니다. 반란군 시리즈에 등장했던 충격과 공포의 라세콥터는 리펄서 덕분에 가능한 기행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인퀴지터는 총 14명이며 그중 이름이 알려진 것은 13명입니다. 그랜드 인퀴지터는 제다이 사원 경비대 출신으로 제다이 기사 베리스 오피가 사원에 자행한 테러와 그녀의 증언을 들은 뒤 제다이 기사단의 실망감을 느끼고 후일 인퀴지터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카 스탄우, 오비완 케노비 사냥 등에 참여했으며 로탈 반란군에 합류한 제다이 케이넌 제러스를 상대하다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 자매는 제다이 파다완 트릴라 수두리로 그녀는 명령 66호의 생존자였지만 제국군에게 생포당해 인퀴지터로 개조되었습니다. 그녀는 제다이 파다완 칼 캐스티스를 추적했지만 실패의 대가로 베이더에게 처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와 자매 두 명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 형제는 행적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세 번째 자매의 본명은 레바로 오비완 케노비 사냥에 참여했습니다. 네 번째 자매는 행적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반란군 요원인 리나 그라프가 베이더 요새에 잠입할 때 그녀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다섯 번째 형제는 케이넌 제로스와 그의 제자 에즈라 브리처를 사냥하기 위해 투입된 인퀴지터이지만 그들을 쫓아 말라코어 행성을 방문했을 때 다스몰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형제는 아소카 타노를 사냥하던 중 사망했고 그의 광선검은 아소카에게 넘어가 그녀의 새 광선검 제작에 쓰였습니다. 일곱 번째 자매는 다섯 번째 형제와 함께 케이넌과 에즈라를 쫓았던 인퀴지터로 그녀 역시 말라코어에서 몰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형제는 테렐리
유명한 장고점퍼족 인퀴지터로 모를 추적하는 임무를 받고 말라코어까지 그를 추적했지만 다른 인퀴지터들과 함께 같이 살해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자매는 도우틴족 인퀴지터로 제다이 시절 이름은 마사나 타이드입니다. 인퀴지터로서 몽칼라 침공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했던 그녀는 두 번째 자매와 함께 칼케스티스를 추적했지만 카시크에서 결투를 벌이던 도중 팔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열 번째 형제는 본래 제다이 마스터 프로세트 딥스로 클론 전쟁 중 반역죄로 보호 관찰을 받던 상태였다가 인퀴지터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인퀴지터와 달리 회전식 양날 광선검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광선검 두 개를 이용했습니다. 열 번째 형제는 몽칼라에서 제다이 파다완 페렌바를 쫓는 임무를 맡았지만 페렌바가 퍼지트루퍼가 명령 66호를 실행하지 않은 클론임을 깨닫고 인퀴지터의 제다이 신분을 공개한 뒤 마인드 트릭으로 명령 66호를 내려버렸고 열 번째 형제는 클론들의 블라스터 포화에 사망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스코스의 아이를 놔준 여성 인퀴지터, 그녀를 사랑하던 트윌렉족 인퀴지터, 그리고 다소미리안족 포스 감흥자인 제세라를 제자로 둔 인퀴지터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